안녕하세요. 오늘은 집밥, 냉장고 털기 해왔습니다. 예. 냉장고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구석구석에, 재료들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갖다가, 하고, 그리고 있는 것들 갖다가 진열해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은 고등어 조림. 으아. 연기 나는지요? 연기가 보일 거야. 김. 예. 고등어 조림은요, 무가 없어서, 냉장고 털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가 없어서, 이렇게 껴앉아서 제가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또 이렇게 돼 있네. 무가 없어서 옛날에 갈치조림 하듯이 양파하고 양파 밑에 깔고 위에 덮고 감자 당근과 파 해갖고 요리를 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보면서 먹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아, 근데 이렇게 지금 윤기가 없어 보여. 왜냐면 물기가 밑으로 다 내려갔고 그렇게 보여. 봤죠? 예. 참치 아니 깻잎 내가 농사진 거 좀 커졌죠? 나왔습니다. 몇 개 안 열렸어. 작은 거면 많아. 그리고 이거는요, 커피 연하게 아이스 커피 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제 이렇게 질타를 해주시고요. 마음에 들면은 칭찬해주시고요. 예,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은 쌀에다가 콩만 넣어서 밥했습니다. 이거는 미역줄기 볶은 거고요. 요건 나물인데 평상시 먹지 않는 나물이라서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는 언니 나물을 봄만 되면은 나물을 뜯어다가 삶아서 이만큼 드셔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나물이. 근데 이름을 몰라요 제가. 그때 알려주셨는데 까먹었어요. 이거 먹어야지. 여기다가 생강을 넣어갖고 마늘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와인도 조금 넣었어요. 고등어 저거 냄새. 고등어는 좀 조림하면 냄새 나잖아요. 그 비린내 잡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 좀 넣습니다. 그래서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집이 향기로워요. 아줌마 뻥친다고 진짜라고 안 뻥기라고. 근데 간이 좀 세다. 간은 맛있는 아니 양념은 맛있는데 간이 조금 쎄. 제가 맵고 제가 요새 밥을 안 먹고 막 이런 거 하나만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물론 밥을 뭐 짜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밥을 먹으려고 갖고 온 거지만 어? 이거 하고 먹으니까 안 세네. 국물만 살짝 샜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싸면은요, 깻잎, 상추, 요거 뭘까요? 양배추찜, 고추,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겠죠? 양배추찜 하면 고구마만 먹어도 밥 한 그릇이 뚝딱이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궁금한 거 다른 거 안 보신 분은 궁금할 거예요. 뿌리채소 찐 거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이거는 아 비트라는 거예요. 레드 비트. 저번에 뿌리채소 할 때 쪄갖고 반절 남겨놨거든요. 역시 날다랗고 부드러워. 깻잎하고 안 써먹었네. 나의 사랑하는 깻잎. 왜? 얘가 길렀는데 얘가 마디마디 자라요. 잘 안 자라요. 그래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생선 감자도 좀 넣고 이걸 넣을까 말까. 된장 그래도 조금 넣어야지. 정말 따로 먹어야 돼. 맛있는 것. 제가 미역줄기를 자주 무쳐 먹어요. 자주 볶아 먹어요. 근데 작은 딸은 자신이 없는 건지 엄마가 그냥 해주기를 바라는 건지 이건 재료를 사다 놓고 엄마 이거 좀 해줘 그래. 이거 하고 우엉 큰애는 요리를 잘하는데 걔는 그냥 보고만 해도 그냥 하고 맛만 보고도 그냥 척척 하는데 작은 애는 전혀 요리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은 뭐 자기 가족 먹여야 되니까 잘해요. 잘하긴 잘해. 더 잘하는 거는 엄마
너무 짜게 했다 이런 소리는 더 잘해. 근데 이거 이렇게 간을 봤을 때만 짭짤했는데 이런 거 하고 같이 먹으니까 안 짜요. 너무 맛있어. 갈치나 고등어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맛있죠. 아이고, 빨간 거 묻었네. 옷에. 내가 이거 요리를 잘해서 그랬나? 너무 맛있네. 이건 나중에 먹어야지. 어제 미국이 독립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불꽃놀이를 구경 갔죠. 와, 장관이야. 우리 동네로 갔어요. 저기 다운타운에서 하는 거는 뭐 대단하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 봐도 주차해놓고 이제 밖에서 보다가 비가 너무너무 억수같이 떨어지는 거야. 차 속에서 봤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 다운타운 가면 얼마나 고생하겠어. 큰거 갖다 먹어야지. 양파를 밑에 깔았더니 양파가 맛이 죽여줘요. 양파 맛 진짜 좋아. 달달하고. 근데 여기 당근도요 달달하고 맛있네. 나 은근히 달달한 거 좋아하나봐요. 근데 커피는 단커피 싫어. 커피는 다르면 제 맛을 잃어버려서 싫어. 어머, 까먹었다. 저거 싸먹는 거.
아, 매운 고춧가루를 많이 넣나봐, 너무 매워. 그냥 고춧가루 넣는데 거기다가 매운 고춧가루를 2스푼을 퍽. 아니 이런 거 말고 티스푼, 큰거 티스푼. 아니 그러지 말고 그거 말고 플라스틱 티스푼 있죠, 그걸로 2스푼. 뭐를 넣어야 될지. 아, 생선. 오래간만에 비빔겨 먹어갖고 기분이 되게 좋네. 아, 근데 비린 거잘안 해먹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먹어야 돼, 우리. 참 필요한 거야. 육류보다 바다에서 사는 건져온 애들을 좀 먹어줘야 돼. 했는데 이거 뜯어졌네. 내가 얘를 쌌나 안 쌌나 가려갖고. 뭐하러 많이 싸갖고. 아, 애쓰냐고. 지금 밖에는 천둥번개 난리예요. 어저께 밤에도 천둥번개 엄청 쳤는데. 근데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그냥, 뭐, 세세야, 뭐, 양동이로 붙듯이 억수로 오잖아요. 그러다가도 딱 그쳐. 딱 그쳐. 언제 비 왔어? 할 정도로 딱 그쳐요. 그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잔디들이 기분 좋아하고 나무들이 기분 좋아하고 시카고가 그래요. 그래서 푸른 잔디가 많고 나무가 파랗고. 근데 겨울에만 안 좋아. 겨울에는 구름도 많이 끼고 다 잿빛이야. 왜? 나뭇가지가, 나무가 많으니까 나뭇가지들이 보이잖아요. 걔네들이 다 잿빛이에요. 얼른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 항상. 맨 끝에 이만큼 매워. 약올랐나 봐.
아 매워. 아우 매워라. 어쩐지 딱 보는데 얘가 약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런데 먹으면서 괜찮았는데, 맨 뒷부분에서 아주 양파를 넣으면은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음식이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설탕의 단맛하고 양파의 단맛은 달라요. 예민하게 느껴보면은 음식을 해놓고 느껴보잖아요? 달라요. 역시 양파를 넣는 게, 아, 보기가 저기 하면은 양파를 갈아서 넣으면 돼요. 갈아서 넣으면은 양파는 안 보이고 단맛은 나고. 그리고 단맛을 내면서 또 시원하고 칼칼한 맛도 느껴져요. 양파는 참 매력 있는 친구야. 매력하니까 얘 생각나네. 우리 매력. 별걸 다 보여주네, 내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집밥 냉장고 털이 오늘 깨끗하게 털이했으니까 내일 또 장봐갖고 또 채워 넣겠습니다. 안녕.